오늘은 스케이프 매장 내에서 판매했었던 크로마츠 제품들을 네. 빈티지 위주겠죠. 크로마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남녀노소 좋아하시잖아요.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쵸. 저도 가게 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건데, 크로마츠가 인기가 갑자기 확 이렇게 많이 판건 아닌데, 제일 처음에 판매를 했을 때 분위기보다 뭔가 사람들이 진짜 뭐 가끔 가다가 와서 그냥 크로마츠 사이트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 마냥 막 갖고 와라니, 막뭐왜더더 없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은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크로마츠를 정말 많이 파는 집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경우.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도 한 2, 3년 전이랑 매물가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잉하시는 입장이니까는 네. 가지고 올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시겠네요. 제일 처음에 제가 판매했던 거랑 지금 최근에 판매했던 거랑 금액을 아마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막 크로마츠가 인기가 많네 해서 막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금액대가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수긍한, 아, 검색을 하면 몇 페이지가 있을 건데, 한 정말 많네요. 맞죠? 네. 한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디 끝에서부터 볼까요? 네, 끝에서부터 봐야 가격도 조금 볼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팔았던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와, 처음에, 가격이 이게 가능한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로마츠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인기가 있던 느낌이 아니라서, 3년 전? 아, 그쵸, 한 2021년도 이쯤이었으니까 그때는 크로마츠가 비교적 구하기 쉬웠어요. 베이스볼 이런 거는 뭐 10만 원에 팔고 했으니까. 근데 10만 원에 올려놔도 잘안 팔렸어요, 그때. 빠르게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그 페리스힐튼이 옛날에 또 핑크 색깔로 아, 본것 입었던, 같아요. 네네네. 아주 옛날일 텐데. 그렇죠, 2000년.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90년대보다는 2000년대 초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저런 특이한 개체, 레글런이나 와플 네. 티셔츠나 헨리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반 반팔, 긴팔 이런 게 아니고 특이한 개체들이 엄청 비쌉니다. 네, 그쵸. 지금 제가 보통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좀 옛날에 발매했던 것들이 위주거든요. 네. 이때 당시 크로마츠 티도 10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 저도 네. 20대 초반이죠. 한 네. 2010년 11, 12 이때도 제가 크로마츠 그때 유행했잖아요. 보나파이드에서 사가지고 몇장 입다가 막 이제 그때는 더럽고 막목 늘어나고 이러는 게 수긍이 안 돼서 전 되게 깔끔 떨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게 맞죠. 벗을 때 얌전하게 벗고 하기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10만 원에 다 팔았거든요. 진짜 후회됩니다. 저도 조금 그 대거가 카모로 돼 있는 버전도 야, 있었고. 레어다, 그거, 네. 네, 그 다음에 롱슬리브인데, 네. 화이트 롱슬리브인데, 팔에 그, 세메터리 같은 거 있는, 막 호놀룰루 이런 것도 있고, 한 세네 장 네네. 있었는데, 그 지금 후회되죠. 그런 거다 지금 입으면. 그래서 초기는 제가 비니랑, 비니를 많이 했었어요. 네, 와플 비니, 비니. 네, 요런 거는 그 조금 얼굴형 갸름하신 분들이 귀 나오게 써도 되게 예쁘던데, 아, 여성분들이나. 네네. 그 국내 래퍼 누구지? 그, 릴러말즈, 릴러말즈가 맞죠? 한번 썼었죠. 네, 귀 나오게 막 아, 쓰잖아요. 네네. 와, 이 캐시미어 이거는 네. 지금도 비쌉니다. 이때도 그쵸. 비쌌네. 이거 스캇 착용했던 모델이랑 동형 모델인데, 네. 캐시미어가 있고, 이게 그냥 일반 코튼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몇 니트가 있죠. 네, 제가 코튼은 아마 판매를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캐시미어만 겨냥해서 바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캐시미어 버전 한150 합니다. 면, 지금요? 네, 면은, 아니, 그러니까 매물가가. 아, 면이요? 아니요, 캐시미어가. 캐시미어가, 면은 100 초반 정도 갖고. 네네. 이거 맞아요. 래퍼들 많이 쓰죠, 뭐. 네. 저 근데 이거 판매할 때만 해도 매물가보다 좀 싸게 팔았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때도 제가 국내 매물을 110만 원대인가 봤었거든요. 그 강남 사는 아저씨가 사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그 아저씨가 크로마츠가 뭔지 몰랐어요. 디자인이 예쁘다고 사갔어요. 저한테, 아, 이건 내 사실은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 사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력 있는 중장년층이 크로마츠를 그냥 디자인적으로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를. 근데 또 제가 제 성격 잘 알겠지만 제가 말을 그렇게 막 귀찮게 그렇죠. 붙잡아두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값어치 할 겁니다만 하고 그냥 또 있네요, 위에. 네, 와, 이게 더 예쁜데요? 네, 플레어. 네. 옆에 조금 더 장식이 달려있고, 실버 버튼도 저 모양이네요. 원래는 십자가인가요? 그 그쵸, CH 그쵸. 플러스. 그냥 플러스 네. 모양인데. 맞아, 이거 롤링스톤 버전은 만약에 뭐 메쉬캡인데 프린팅이나 패치가 롤링스톤 주면 실버 버튼도 롤링스톤 준. 다 일본판 택, 이제 이게 일본판 택인데.
매시캡도. 와, 가격이 저게 가능한 가격인가요? 상태가 좀 안 좋죠, 이거는. 이거 위탁이었어요. 제 기억하기로 위탁을 했는데 그분이 그 이런 것도 되냐고 저한테 문의를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만큼 크로마츠가 위상이 높지가 않았어서 그 판매가 그분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요 정도 퀄리티나 요 뒤에 돌출형 캡 뭐 옛날 거잖아요. 한 2000년대 한두방 같은데 요때 거 지금 판매도 한 30만 가까이 판매하고 하던데. 맞아요. 중고장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막 찢어지거나 아예 쓰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낡은 상태는 다 수용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주는 멋도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좀 그렇죠. 그렇죠? 찢어지거나 메시가 막 빵꾸나거나 그런 거는 조금 그런데 졸라 저렴하게 팔면 이제 쓸만한데. 그렇죠. 능사는 아니죠 사실. 네. 가보면 와, 선글라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 둘 다 된다고 이제 했던 거. 와, 쉐입은 근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쉐입의 모양이네요. 약간 레이벤 옛날 맞죠. 그리고 이 높이가 요즘에는 그렇게 높은 안경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지금 매장에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개체네요. 좀 늦게 팔렸어요. 왜냐면 지금 크로마츠가 워낙 이제 막 파워가 세니까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크로마츠가 국내에서는 약간 입는 분들만 입는 약간 그런 분위기. 해외에서 갓 이제 떴을 때 같네요. 네. 저는 요거 팔면서 제일 좋았던 게 가죽 파우치. 와, 저거는 파우치만 따로 판매가 될 정도일 텐데. 네, 이거 좀 꽤 컸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멋있는데. 크로마츠 가죽은 제가 볼 때 진짜 1타입니다. 최고예요, 진짜. 가죽 하나는... 시작했으니까. 아, 맞죠. 네. 가죽이나. 가죽부터 했으니까요. 진짜 크로마츠 가죽은 제가 볼 때 너무 사요. 영록이 형 가게 가서도 제가 직접 매보고 만져보고 했겠지만. 제가 산 것도 있을 텐데, 여기 어디. 넘어가면 아마 첫 페이지나 쯤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엠벨텍. 네, 90년대. 가게 잡지가 있는데 거기 97년도 잡지에 똑같은 게 실려 있어요. 그때도 보면 이제 엠벨텍 이거 그대로 그 올라왔더라고요. 저렇게 허옇게 올라오는 저 질감이 멋있긴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와, 제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판매했던 크로마츠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와, 이 등판 저 모양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박쥐 이제 세메터리인데. 와, 이게 아마 2000년대 한 중반이나 초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30만원에 올릴 때 뭔 생각을 처음 했냐면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제가 처음으로 크로마츠 티를 10만원, 15만원치 팔다가 30에 판다 그랬는데 요거를 30에 안 팔면은 판매가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마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30에 걸어놓고 안 팔리면은 내가 입어야겠다. 아,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다음날 왔는데 바로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사간 거예요, 그거를. 테디 셀러도 멋있긴 한데 저는 막 성격상 좀 특이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잘 못 보던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등판에 저 프린팅은 진짜 처음 봅니다. 네. 옛날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 또 사이즈 품보면 아시겠지만 57입니다, 형님. 와. 크로마츠 사이즈가 미듐 가격이랑 라지 가격이랑 거의 한 진짜 많으면 두 배 가까이도 차이가 나거든요. 스몰은 아직도 쌉니다. 스몰은 솔직히 뭐 저 스몰 판 건 없을 건데 가게에서. 아니, 그러니까 장터를 봐도 뭐 스몰은 여성용이 있기에는 이렇게 딱 맞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아서 좀 애매하고 남자들이 있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그쵸, 말이 안 될 정도로. 네, 스몰은 가격이 다 싸요. 네. 근데 미디움도 조금 싸긴 한데 라지부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금액대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판매가 됩니다. 실측을 또 보면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미디움은 보면 막 품이 50 이렇더라고요. 그쵸, 50, 51. 네. 프로마츠가 또 락기반이다 보니까 품을 크게 안 만들어요. 요즘에는 또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디저트 스타일이.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좀 선호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다음 모자랑 요런 롱슬리브도 아마 그 케이지 친구들이 같이 입고 있는 사진이 중에서 요걸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요것도 요즘에는 안 나올 텐데 나오나? 잘 안 나옵니다. 저렇게 말발굽이랑 세메트랑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는 현행에서 잘 안 나오고 그냥 길게 처마만 있는 그런 거는 좀 나오는데. 아, 가격 참 좋네요. 이제는 내가 지금 이 가격이 막 내가 사고 싶다. 사일 거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거래처 할 때 사일 거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정색 합니다, 걔네들. 아니, 나 이거 물어봤었어. 아, 화이트 캡이요. 우리 같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을 때쯤 기억하거든요, 제가. 근데 하얀 색깔 갖고 있길래 게다가 뒤에 스크롤은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톡인지 DM인지 물어봤는데 아, 홀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문이 많이 왔어요. 아, 나 진짜 이거는 진짜 지금도 갖고 싶어. 희귀한 개체니까. 저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그거 나왔던데 맷이 아니고 저렇게 전체 스냅백처럼 전체 패널로 되어 있는데
세메터리가 막 박혀 있는 게 나왔어요. 모자예요? 프린트로요? 아니. 그럼 아주 세메터리가 막 박혀. 크로마치에서 일하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VIC부터 판매를 한다. 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장에 나와 있지가 않고 매물이 몇 개 있거든요. 신세계? 예. 네. 아. 그 매장에는 안 꺼내 놓고 매물로 봤는데 매물가도 어마무시합니다. 맞죠. 네. 요즘 크로마츠가 오히려 매장보다 중고장터가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옛날, 살 수가 없으니까. 옛날 슈프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부르의 명작. 아, 네. 스케이프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왜냐면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요거는 뒤에 갈았네요. 아, 빨간 색깔 모자. 이거 네. 뒤에 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마 얘기를 따로 했을 건데. 스냅을 바꿔. 스냅. 왜냐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스냅이 개박살 나셨어요. 잘 알겠지만은 이 시절 크로마츠 베이스볼 캡은 뒤에 스냅이 돌출형이거든요. 네. USA에 돼 있는. 돌출형 그 쓴놈이 막 잘린 것도 있고 사가지고 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차로 치면 타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체될 때면 교체해도 네, 되고 네. 저게 크게 이 아이템의 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이즈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거는 뭐 교체한 거는 상관없다고 보죠. 제가 옛날 뭐 크로마츠뿐만 아니고 리얼메코이 구리맥 옛날 모자나 뭐 이런 다양하게 한 20, 30년 된 모자랑 그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돌출형 저게 단점이 그 들려갖고 찢어져요. 게다가 세월이 또 있으니까 그게 네. 약해진 상태에서 네, 네. 이게 툭 뜯다 보면 박살 뭐, 나 있는. 네. 그다음 요것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염색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이 낡았어서 좀 보면 약간 뜨문뜨문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색이. 요건 제가 한번 그 염색 염료가 있어서 염색을 한번 했는데 이거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영수증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2002년도로 제가 적혀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 요거를 염색을 했다 하더라도 저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면 그 멋이 또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염색을 해도 낡은 그 맞습니다. 풀기가 죽고 한 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이런 게 좀 멋있죠. 이제. 네, 저것도 저 다른 매물 봤어요. 스냅이거나 이렇게 뭐 다른 밴딩으로. 느낌으로 된 게 아니고 저렇게 밴딩으로 된 거는 또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쵸, 특이하죠. 네. 네. 아무튼 이거 그립네요. 금액 28만 원이면은 와 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캡 이분이 그 영수증을 보면 여러 개를 샀던 영수증인데 10만 원 중반쯤이었나 발매가가? 주얼리 같은 건 지어서 못 봤는데 캡이 그렇게 안 비싸게 발매를 했던 거. 와 그때는 참 모자도 저렴했네요. 근데 그게 맞죠. 얘들 뭐 주력도 네. 아니었고 심지어 이거 위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콘초가 없어요. 네 맞네. 네 그냥 볼캡이라서 싸는 걸 수도 있고. 아 이거 만선 씨? 아니요 이거는 만선이 말고 진석이가 다갔을 거예요. 와, 예. 크라운 되게 높습니다. 요즘. 높아요. 네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 성향이 좀 있고 이게 이제 그 만선이가 다간. 와 네. 좋습니다. 이게 아마 90년대 한 초반쯤일 거예요. 그 사이즈 택이 따로 이렇게 네, 붙어있는 2장짜리. 그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크로마츠가 미국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미국 브랜드가 시대 그때 당시에 뭐 러셀 네. 되게 많이 닮아있어요. 그러니까 핏이나 이런 틀 자체가 스웨트셔츠 교과서가 뭐 챔피언이나 러셀이니까 네. 질감은 러셀에 가까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완전히 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빈티지 크로마츠가 현행이랑 뭔 차이가 있냐 했을 때 현행 크로마츠 지금 멘토맨 있는 후드 만져봤었어요? 만져봤어요? 아니 현행은 아직 못 만져봤는데 그냥 나이키 일반 그런 느낌의 어떤 질감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9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 유행했던 핏으로 기장 조금 짧고 네, 거친 느낌의 건조한 지금 이런 원단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대 중반 정도 원단의 느낌이고 조금 촉촉하고 부드럽죠. 네, 부들부들한. 근데 이때는 좀 건조해요. 두꺼우면서 네. 건조하고 약간 좀 질긴 느낌. 아, 그쵸, 그쵸. 약간 딱 특유의 그 미국 스웨트 얘기했을 때 힘있고 좀 각 잡힌. 오래돼서 좀 흐물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하면서 빳빳한 느낌은 느낄 수가 있는. 단품으로는 이런 게 핏이 예쁘고 네. 자켓 안에 입을 때는 이게 편하긴 하죠. 아, 자켓 안에 입기에는 이건 솔직히 좀 약간 맞아. 팔통이 좀 커서. 이지 시즌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비슷하죠. 이지 시즌. 뭐 제가 막 옛날 걸로 막 올려치기 하는 게 절대 아니고 90년대 당시 미국 스웨트나 면 재질은 최고인 것 같아요. 리바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특유의 완성도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 그리고 생명이 긴 것 같아요. 저렇게 탄탄하고 밀도가 높고 이런 아까 말했던 네. 청바지도 뭐였죠? 토이즈 맥코이. 네네네. 네. 뭐 그것도 미국 브랜드는 아니지만 미국의 영감을 많이 받은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저는 그런 질감을 좀 더 좋아합니다. 뭔가 좀 두꺼우면서 탄탄하고 이런 것들이 옷의 수명이 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라프 시모스 제 후드 집업도 하나 작살났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뭔가 뭐 유연한 느낌이 있어요. 네.
유연한 느낌은 있는데 이런 미국이 주는 질감이랑은 좀 차이가 있음.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쵸. 유럽게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원단이. 하죠. 이런 건 내가 촬영했던 것 같은데. 이거요. 아, 맞아요. 이거 형님이 입으셨던 건데. 와, 좋습니다. 네. 아까 검은색 봤던 거, 이제 흰색 버전. 요것도 이때가 마지노선입니다. 이 금액대가. 그렇죠. 네, 이제. 아까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네. 실제로 따져놓고 말하면은 마진율은 둘이 비슷했어요. 이제 제가 더 못하는 이유가 이제 이 금액에 판매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제가 막 6, 70만 원에 티를 파는 거는 제가 그냥 별로 안 그러고 싶어요. 그냥 뭔가, 물론 뭐 시세가 그러니까 할수 있겠지만은 판매가 유리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리스크도 있고. 네. 아니 뭐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차피 뭐 이런 거는 안 나가도 제가 입는다든지 막 그렇게 다 두려움은 없는데 제가 뭔가 납득이 안 가요. 이 티셔츠 하나가 60만 원, 70만 원? 나는 내가 그런 걸 입질 않잖아요. 제 티를 6, 70만 주고 사 입진 않거든요. 근데 저가 안 입는데 과연 뭐라 말하면서 팔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거 멋있죠. 페이드 멋있게 빠진 거. 네, 이거 그때 그분 잡았잖아요. 저희 그 같이 유튜브. 아, 본것 같아. 네, 그분도 크로마츠 그때 막 맞아요. 셔츠 입고. 와, 옷잘 만들대요. 크로마츠 셔츠 그거 그때 보니까. 근데 몰스킨 셔츠였죠. 네, 검은 같이. 색깔. 와, 그거 좋던데. DM도 한 번씩 하고 했는데. 뭐 비즈빔 토르손 자켓 모은 것도 막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이 이후로 이 세메토리 모자는 못했거든요. 왜냐면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깔맞추려고 갖고 왔어요. 솔직히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것들보다. 근데 금액대는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어쨌든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는 막 계속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 정해져 있는 한계 수량이 있거든요. 제가 팔릴까 안 팔릴까 생각보다는 아 내가 이제 이 세메토리 모자를 할수 있는 게 왠지 더 이상 매물이 그냥 없을 것 같다. 마지막일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그분이 예약하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사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형님 저한테 사가셨다. 와, 네, 제일, 저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걸 저는 좋아한다, 이거죠. 좀 특이한 색에 잘못 봤던 거. 그쵸. 원래 검은색, 흰색, 회색이 지배적인데, 네. 밤색은, 네. 그쵸. 좀 되게 드물잖아요. 그리고 네개 저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등판, 프린팅이랑 소매에 퍽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어. 이게 포켓 있는 것도 네. 그렇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 근데 품이 좀 작아가지고. 네, 뭐, 뭔지. 그러니까 저는 말랐으니까 저런 게또 가능한데. 덩치 좋으신 분들은 노리고 모르겠죠. 있었다가도 못 사이즈. 사셨겠죠. 네. 저는 크로마츠 현행은 또 좋아합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퀄 차이가 크게 없는 데다가 뭐, 낡았냐, 새 거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네. 저도 크로마츠 현행 좋아해요. 그렇다고 넘버나인이나 이런 것처럼 디자이너가 본인이 했었냐, 지금은 아니냐, 이런 게 아, 아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새끼들 네. 맨날 했던 거 맨날 내고 뭐. 이거 최근에 와. 팔았던 건데. 이거 멋있죠, 형. 네. 멀티 세메터리. 개인적으로 사이즈 라지만 노리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팔았던 게 후드인데. 친구가, 강욱이가 샀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했다 이거죠, 그 친구는. 지가 여름에 샀다가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 해서 이제 돈 주고 사놨다가, 여름 내내 창고에 놔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날씨 지금처럼 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걸어뒀는데, 그 아까 멀티 세메터리 박등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 사갔던 분이 오셔가지고 사가셨어요, 이거. 사이즈가 또 XL이거든요. 와, 좋네요, 귀하잖아요. 사이즈. 네. 옛날 거에 비해서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냥 시대를 반영했다 생각하면 돼요. 또 20년 뒤에는 이 원단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다. 유연하고 좀 가볍고 편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죠. 아, 그때 너무 옛날로선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할 수도 무겁, 너무 있으니까. 무겁다. 너무 무겁고 좀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스케이프에서 다뤘던 지금은 올 품절이네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네. 그렇죠. 노리고 있는 크로마츠 있어요. 본인 입으려고. 백팩. 와. 지금 백팩 하나 봐놓은 거 있어요. 미쳤다. 백팩 그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백팩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거 들고 다니거든요. 이케아 가방에 이런 거 들고 아, 다니는데 알죠. 근데 제가 이제 가게에서 옷 같은 거 케어나 좀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들고 용량이 좀 커야 되는데 그 백팩은 용량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 영록이 형 가게 갔을 때 한번 가방을 봤죠. 가죽 가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가방 그 가죽 질감은 맞아요. 저도 집에 좋은 가죽들 많거든요. 저도 가죽 브이스레드 뭐 어뭐 이런 거. 가죽 다 집에 뭐 이렇게 좀 네임드 있는 가죽들이 많은데 크로마츠 가죽은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만졌을 때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미련이 있는데 돈 들어갈 데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메터리 박힌 모자 같은 거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색깔도 막 파란, 초록, 빨간, 보라 이런 거라서
뭔 색 사시려고요, 형? 몰라, 그냥 다 예뻐. 저게 이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저는 아 여기 지금 꽂혀 있긴 한데 네네. 너무 비쌉니다, 진짜 막 아, 이게 과연 모자의 와, 가격이 맞나? 그렇죠. 가죽이 들어갔다 크로마츠에. 이제 크로마츠에서도 매길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가죽이 들어갔냐, 그렇죠. 콘초가 들어갔냐, 그렇죠. 여기서 하는데 이거 가죽 많이 들어갔네요. 한 6, 7개는 들어간 것 같거든요. 국내산 160 하죠? 네. 맞죠? 어, 그 정도, 아, 160인가 180인가 하고 우와. 일단 보질 못해요. 매장에 일단 없고 네. 매물이 뜨긴 하는데 그 사람도 다 자기가 샀다가 뭐 얼굴이랑 안 맞아서 파는 그런 거라서. 근데 그 사람들도 가격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비싸. 네. 막 다 150이 넘고 한데. 그쵸, 그쵸. 누가 모자를 150 주고 삽니까? 그쵸, 너무 세긴 세요. 매티브웨이가 제가 볼 때 걔네들 패밀리가 금액 올리는 재미 들린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40%가 올랐대요. 한 방에 40%를 올리는 거는 패션 브랜드에서 그런 짓을 잘. 극감 못하는 퀄리티인 것도 알겠고, 막 네. 너무 창렬인 것도 알겠는데도 사람 애달프게 하는 게 이게 마케팅과 디자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쵸. 그게 사실. 그 패션 산업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또 가능할 수 있는 게 미국 브랜드라서 또 그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되게 셀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라에서는. 네, 여기까지.